안녕하세요. 저희 2층 농막 소개 드리겠습니다. 이게 2층이고요. 1층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 주방이고요. 여기는 화장실입니다. 샤워시설까지 다 되어서 있고요. 밖에 나가면 저기 원두막 보이죠? 경치가 굉장히 좋아요. 여기는 그네도 있답니다. 여기는 창고고요. 여기서 보면 이렇게 1층, 2층까지 보이죠? 제가 신발을 좀 신고요.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. 자, 오늘은 동생들이 백숙을 해 먹자 해서 이게 가마솥이고요. 지금 약재만 넣어서 따르고 있는 중입니다. 여기 지하수. 포도나무도 있고요. 장미 이제 심어서 아직까지 많이 크지는 않았어요. 자, 여기는 마늘밭입니다. 마늘 너무 잘 자랐죠? 사랑스러운 거 있죠? 너무 예뻐요. 자, 여기에는 울릉도 나물이죠? 달래. 여긴 달래예요. 부추랑 쭉 심어놨고요. 여기는 부추입니다. 세상에. 너무 꽃이 앙증맞게 하나가 탁 피어있네요. 예쁘죠? 자, 여기는 씨앗을 뿌려서 새싹이 난 거예요.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사랑스러워요. 이게 다뭐 이름은 모르겠어요. 하여튼 다 되는 대로 뿌려 놓은 거예요. 여기는 파예요. 자, 여기에서 가면 경치 한번 보세요. 너무 좋지 않나요? 여기에도 농사 지을 거라고 다 밭을 거름을 줘서 일궈 놓은 거랍니다. 여기는 지인분들께서 농사 지으실 거예요. 자, 저기 보면 바로 앞에 물이 막 흘러가고 있어요. 앞에는 물이 흐르고, 뒤쪽에는 산이에요. 금오산 자락입니다.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. 숨통이 확 트이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 주변에는 이게
태양을 받아서, 태양의 열을 받아서 밤 되면 불이 켜져요. 이거는 골드 키위? 골드 키위 나무예요. 세상에 심어놨더니 벌써 이렇게 싹이 다 튼네요. 여기도 있습니다. 왕대추 나무. 얘네들은 아직까지 싹이 안 텄네요. 요는 수선화예요. 이건 또 무슨 나무인지 이름은 다 모르겠네요. 여기 한번 보실래요? 여기 보면 딸기예요, 딸기. 제가 손자들 오면 따먹으라고 심어놨는데 벌써, 어머나.